챕터 5장 기타 컴퓨터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이번 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하드웨어에 관련 지식입니다.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이 컴퓨터로 만들어서 마치 사용자에게 어떤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이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말합니다. 이 영화 매트릭스나 엑스맨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가상 공간에서 대련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바로 가상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버스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연결되어 있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 기억 장치, 이 입출력 장치 간의 각 구성 요소 사이에서 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정기적인 통로를 말합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ISA 버스, EISA 버스, VSA 버스, PCI 버스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 버그는 이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상의 잘못된 동작이나 원인, 또는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문제로서 이 정기적 기계적 결함이나 어떤 코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디스크 캐시는 디스크에서 읽어온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할당되어 있는 컴퓨터 주 기억 장치의 일부분입니다. 이 디스크 캐시는 램 디스크와 같이 파일 전체를 저장하지 않고 최근에 디스크에서 요구되었거나 직전에 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그 요구된 정보가 디스크 캐시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 구동 장치가 그 정보를 디스크로부터 꺼내온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이 컴퓨터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 명령어나 자료들을 이 중앙 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메모리에 보관하였다가 CPU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데이터를 제공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버퍼는 컴퓨터에 전달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했다가 전달하는 곳으로 이 하드웨어 장치나 이 프로그램 간의 처리 속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일 때이 각각의 역량에 의해서 정체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자, 스플은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이 고속의 보조 기억 장치를 이 버퍼 기억 장치로 사용함으로써 이 저속의 주변 장치를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프로그램의 처리를 계속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셰어웨어는 이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이 일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공개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 일종의 맛보기 프로그램으로 프리웨어와는 달리 개발자가 판권을 소유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 바이너리는 텍스트나 문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진수는 2를 기반으로 하는 이진법의 숫자 체계로 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SCSI는 이 컴퓨터와 스캐너, 외장 하드 등의 외부 기기 연결에서 데이터 전송이 가장 빠른 연결 방식을 말합니다.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사이에 중계해주는 입출력 장치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를 처음 부팅을 할 때부터 전원이 꺼질 때까지 이 모든 컴퓨터의 흐름을 관장하게 됩니다. 이 컴파일러는 일상 언어에 가까운 문장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 고급 언어를 기반으로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유비쿼터스는 물이나 공기처럼 도처에 편재한 자연 상태를 의미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자, 펌웨어는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최신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이 휴대폰의 이 세부적인 기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발자가 이 펌웨어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디버깅은 이 밝혀진 결함을 찾아내서 이것이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감소시키려는 과정을 바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 결함 분리 수정 방법에는 귀납법, 연역법, 역행법이 있습니다. 자, 이 귀납법은 각각의 특수한 경험적 사실에서부터 이 공통된 일반성을 찾아내서 이 보편적 일반적 원리에 도달하는 추리 방법을 말합니다. 이 연역법은 이미 정면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명제를 전제로 하여서 새로운 명제를 결론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클론은 이 본래 완전히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컴퓨터 분야에서는 어떤 제품과 호환성을 가지며 동등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이 제품이나 건축, 도시 환경 디자인을 할때이 사전에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그래픽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미리 체험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자, 포스트스크립트는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그래픽 페이지 기술 언어를 말합니다. 이 매끄럽고 섬세한 고품질 폰트와 도형의 이미지를 인쇄기에 인쇄를 하거나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 벡터와 레스터 데이터를 다룸으로써 이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출판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 페이지는 페이지 메이커나 쿼크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 각각의 페이지에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따라서 이 페이지 번호와 같은 이 각각의 페이지에서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작업할 수 있으므로 이 단순 편집 작업을 수행을 할때 작업 시간을 줄여 효과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마스터 페이지는 폰트나 그림, 선 등의 공통 요소와 그 적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픽셀은 비트맵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최소 단위의 점으로 영어의 픽처 엘리먼트를 줄인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화소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실제로는 픽셀이라고 하는 이 매우 작은 사각형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벡터는 그래픽 처리 기술의 하나로 이 그래픽 화면의 선분이나 곡선을 따라서 이 전자빔이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 방식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줄 때 어떤 수학적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점, 직선, 곡선, 다각형과 같은 드로잉 처리가 쉬우며 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안티알리어싱은 이 비트맵 이미지에서 곡선이나 사선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계단 현상으로 이 계단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경과 중간 명도와 색상 단계의 픽셀을 만들어서 계단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엘리어싱은 이 비트맵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경계 부분이 매끈하지 않고 이 계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모핑은 어떤 형체가 서서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미지 변화에 사용되는 이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드는 쉽게 말해서 모는 종이로 가로와 세로를 일정한 배열의 교차선으로 정밀한 좌표를 사용하는 이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이 사용자들의 시각적 좌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마다 설치된 격자선을 말합니다. 자, 디더링은 색상수가 부족하여 특정 색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이 표시할 수 있는 색상들의 화소를 모아서 이 되도록
비슷한 색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레이어는 투명한 이미지로 된 계층으로 이 복잡한 그림을 그리거나 각각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레이어를 나누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렌더링은 2차원 화상에 광원, 위치, 색상 등의 외부의 정보를 고려하여서 이 사실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3차원 화상을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의 용어이고, 이 렌더링의 종류에는 와이어 프레임과 레이트레이싱 렌더링 등이 있습니다. 자, 매핑은 3차원 오브젝트의 실제적인 느낌의 음영과 색상, 이 재질감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면상에서 작성한 이 무늬와 질감을 입체로 변환하는 작업이며, 이 매핑 작업을 통해서 이 모델은 사실감이 부여되게 됩니다. 자, JPEG는 이 웹에서 지원되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24비트를 지원하며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미지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압축률 때문에 파일의 용량이 적어서 웹상에서 GIF와 같이 가장 많이 쓰이는 포맷으로 이 GIF와 비교해서 이 색상이 정교한 이미지 등에 많이 쓰입니다. 자, GIF는 이 미국의 컴퓨서버사가 개발한 화상 파일 형식입니다. 인터넷에서 레스터 화상을 전송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파일 형식으로 이 최대 256까지 색이 사용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색의 수에 따라서 파일 크기가 결정됩니다. GIF는 이 파일의 압축률이 좋고 인터넷에서 아이콘이나 로고 등 이 비교적 간단한 그래픽 제작 시 유용하게 사용되며 애니메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배너 등의 제작에 많이 쓰입니다. 자, 도트 피치는 화점 간격이라고 불리고 액정을 구성하는 점의 간격을 말합니다. 이 RGB 삼색을 위한 인접한 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며, 이 도트 피치는 이 모니터의 해상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 글자 크기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상도와 이 도트 피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이 글자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도큐멘트 설정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이 페이지의 크기와 종이의 방향, 이 사용되는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립 아트는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 때 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림의 형태를 모아놓고 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림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는지, 또는 이 얻어진 데이터를 출력하고 표시하는가 등의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은 입출력 시스템인 스캐너와 모니터, 이 프린터와 같은 장치들의 이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이 색온도나 이 컬러의 균형 및 이 특성을 조정하여서 사용자에게 어떤 표준으로 보이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개멋은 컴퓨터의 컬러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컬러 범위를 말합니다. 자, 커서는 컴퓨터를 작동할 때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할 때, 위치의 지정 및 기능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자, 모아레는 이 전자 출판 시 사원색의 분해 과정 중 책의 스크린 각도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이 물결 모양의 현상을 말합니다. 자, 위즈웍은 화면상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인쇄 출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말합니다. 하프톤 스크리닝은 이 흑백 이미지는 검은 부분을 검정색 잉크로, 이 흰색 부분은 이 흰 종이 그대로 사용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이 그라데이션 효과는 이미지를 일정색의 작은 점들로 나누는데 이를 하프톤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스키닝은 여러 개의 단면 현상을 배치하고 여기에 껍질을 입혀서 3차원 입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DHTML은 정적 마크업 언어인 HTML과 자바스크립트 언어, 스타일 정의 언어인 CSS를 조합하여 대화형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핑은 인터넷이 연결된 특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풀은 인터넷에서 클라이언트 측, 이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서 서버로부터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캐싱은 사용자의 요청이 많은 콘텐츠를 이 별도의 서버에 저장해서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 네티즌에게 빠른 데이터를 전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프로토콜은 이 표준화된 통신 규약으로 두 대의 컴퓨터가 이 정보를 주고받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 순서를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라우터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며 이 데이터를 해당 경로를 따라 이 통신망에서 다른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접속 장비를 말합니다. 자, 인터넷은 뭐전 세계적으로 서로의 정보를 프로토콜에 의해서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한 통신망을 말합니다. 자, ASP는 하나 이상의 작은 내장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HTML 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 서버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MPEG는 ISO 및 IEC 산하에서 비디오와 오디오 등이 멀티미디어 표준의 개발을 담당하는 소규모의 그룹으로서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진화되고 있는 일련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XML은 1996년 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 HTML보다 홈페이지의 구축 기능, 이 검색 기능 등이 향상되었고, 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합니다. 이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웹에 추가할 내용을 작성, 이 관리하기에 편리합니다. 자, 이는 HTML의 한계를 극복하고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됩니다. 자바는 네트스케이프와 선 마이크로 시스템 회사가 개발한 인터넷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C++를 기반으로 만든 개체 지향적 언어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로 구현되는 애플릿을 일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크립트를 말합니다. HTML은 인터넷의 홈페이지 등을 만들기 위한 언어로 HTML로 만들어진 것을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며 태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거의 모든 웹페이지들은 이 HTML로 작성되게 됩니다. 자, FTP는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자, FTP 클라이언트를 써서 상대방 컴퓨터에 접속하여서 파일을 보내거나 받는 일을 수행합니다. 자, DNS는 인터넷망 통신 규약인 TCP/IP 네트워크 상에서 이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이 문자로 만들어진 도메인을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로 인터넷 주소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TCP/IP는 이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로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 간에도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서 인터넷에서 정보 전송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인트라넷은 인터넷의 기술을 응용하는 기업 내 전용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 기업의 각종 정보를 표준화하여서 서버를 통해서 공유하는 이 기업 내 인터넷을 말합니다. 자, 랜은 한정된 지역 내에서 각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서 사용하는 통신망으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도 합니다.